최근 등장한 2.6 업데이트에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층암거연이 등장했고 그 규모는 우리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한 것보다 지상과 지하로 나뉘어져 있는 상당히 넓은 지역이라는 점과 더불어 층암거연 특유의 지형과 시스템 덕분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층암거연에서 써먹을 수 있는 팁 같은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준비해보았습니다. 상당히 쉬운 내용들도 들어있으니 간단히 재미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층암거연 스토리를 쭉 따라가시다가 이 지정 구역 조사하기라는 메인 임무를 어디서 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지정구역 조사하기라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지역을 도달해야 하는데 이 지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층암거연 지하에 존재하는 월드 임무들, 층암거연 탐색기에 들어있는 월드 임무들을 먼저 선행으로 클리어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임무들을 쭉 따라가 주시면 자동으로 메인 임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월드 임무들을 쭉 따라가야 맵도 열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메인 임무보다는 월드 임무에 초점을 맞춰서 게임을 진행해 주시는 게 훨씬 수월하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유명석 원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명석 총매를 업그레이드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유명 수정석은 층암거연 필드의 신의 눈동자처럼 존재한다는 것은 맵을 다녀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신의 눈동자와 마찬가지로 수집만 하면 되는 건 알겠는데 이 유명석 원석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획득하냐는 것인데요. 유명석 원석은 우리가 층암거연 지하에 들어왔을 때 진행하는 월드 임무인 거연 첫 탐사 임무를 진행하면서 한 개를 획득할 수 있고 추후에도 월드 임무를 진행하시다 보면 획득할 수 있으니 마찬가지로 월드 임무를 쭉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층암거연을 탐험하시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마치 드래곤스파인에서나 볼 수 있는 보석이 박힌 지형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층암거연 탐색 초반에는 보석을 때려봐도 유명석 총매를 써봐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기믹은 후에 유명석 총매가 6단계가 되면 생기는 효과인 순광방사가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2단계에 진흙 분출구를 파괴한다라는 효과가 발동되고 나서 유명석 총매를 사용하면 문이 개방되는 조건처럼 보이며 실제로 유명석 총매의 레벨을 올리고 나서 기믹이 존재하는 것에 유명석 총매를 사용하면 이렇게 문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믹을 발견하신 분들은 꼭 체크해 두셨다가 유명석 총매의 레벨을 올리시고 난 뒤 보상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내용은 비경 암중 협곡을 오픈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소위 신성유물과 아야토의 성유물 때문에 이 암중 협곡 비경을 찾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비경을 여는 방법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맨 처음 비경 앞 기믹에 공명할 수 있는 바위 구조물을 위에 올려두시고 그 다음 뒤로 달려가 어떤 기운을 두르고 있는 바위를 치시면 그 구조물이 공명하여 막혀있는 비경의 문을 뚫어줍니다. 그리고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가면 소의 신성유물인 진사 왕생록과 아야토의 성유물인 제사의 여운 성유물을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비경인 암중협곡을 오픈할 수 있으며 그 아래 구멍에는 상자도 있으니 꼭 잊지 말고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내용은 월드 임무 중 하나인 천년 천암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임무는 어지간하면 넘기려고 했으나 많은 분들이 질문하셔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무는 아래 적힌 것처럼 기념석 앞에 공용할 곡물을 찾아야 하는데요. 차례대로 곡물이 어디 있는지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곡물인 건배의 자는 방건을 제거하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위장한 천암군인 엄박이라는 인물의 월드 임무를 진행하고 나면 획득할 수 있으며 두 번째 곡물인 관망의 곳은 층암거연 지상을 탐험하다 만날 수 있는 당무적이라는 NPC 앞에 있는 청심을 획득하면 얻을 수 있고 세 번째 곡물인 수호의 두고는 층암거연 가운데 있는 광부들의 숙소였던 장소에서 화염폭탄을 터뜨리면 집들에 불이 붙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숨겨져 있던 공간이 드러나고 그 아래에서 수호의 두고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곡물인 전호의 창과 다섯 번째 곡물인 비상의 깃털 그리고 여섯 번째 곡물인 세월의 해시계는 각각 드러난 장소에 존재하니 맵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월드 임무 중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유적 양쪽의 종 두드리기 퀘스트 중 이 위치를 어떻게 가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셔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쪽을 가는 방법은 영상을 참고하시는 게 빠를 테니 일단 영상 보시죠.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이쪽 길로 내려가시면 바로 종이 있는 위치와 워프 포인트가 등장하기 때문에 도착하신 후 저 유적 가디언이 맡고 있는 구조물 맨 위층에 종이 존재하니 모두들 수월하게 퀘스트 깨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릴 팁은 바로 보물지도 팁인데요. 층암가연 지하를 탐험하다 보면 이렇게 아무런 장치도 없이 막혀있는 구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닫혀있는 구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하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닌 보물지도를 찾아서 지상에서 들어가는 기믹을 해제해야 합니다. 보물지도는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하며 하나는 아까 초반에 만났던 언박 퀘스트를 클리어하고 난 뒤 언박의 바로와 모브젝트에서 찾을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층암가연 지하의 보물사냥단 초소 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맵핀을 찍어드릴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 보물지도를 합치면 이런 장소를 특정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쪽으로 가셔서 진입이라는 오브젝트를 활성화해 주시면 교활한 토끼의 굴이라는 업적과 함께 숨겨진 장소에 입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층암가연 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본인이 가진 꿀팁이나 다른 정보가 있다면 공유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보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봐요. 안녕!